안녕하세요, 파란만장입니다. 오늘은요, 어플 하나를 좀 추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, 스마트폰, 태블릿 PC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요,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. 이 어플의 이름은요, 캠스캐너라는 어플이고요,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카메라를 통해서 사진 촬영하고 나서 스캔해주는 어플이긴 한데요, 이거는 주된 기능일 뿐이고요, 이 스캔 기능을 통해서 번역, 뭐 텍스트 인식, 그 다음에 이미지 편집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플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어플 추천하는 겸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캠스캐너 어플을 실행을 하면요, 가장 먼저 보이는 화면이요, 이런 화면인데요. 이 화면은요, 기존에 어떤 스캔받은 문서들이 있다면 문서들이 쫙 나타나게끔 되어지고요. 저는 지금 모든 것을 다시 리셋을 했기 때문에요, 여기에 보여지는 문서들은 없습니다. 그러면 하단에 보시면 이 카메라 이 아이콘이 보이시는데요,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제 카메라 모드로 넘어가게끔 되어지고요, 여기서 이제는 스캔 기능을 할 수 있는데요, 그 전에 하단에 보시면 몇 가지의 메뉴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여기 문서, 그 다음에 OCR은 텍스트 인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, 그 외에 뭐 PPT, 그 다음에 명함, ID카드는 뭐 신용카드, 체크카드, 여권 이런 거 스캔할 때 가장 좋으시고요. 그 다음에 QR코드도 스캔이 가능합니다. 기본적으로 저는 문서에 놔두고요, 지금 이 컬러박스 하나를 제가 스캔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화면에 꽉 차게 들어오게끔 해서요, 사진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진을 촬영하고 나면요, 이렇게 자동으로 툴박스가 경계선에 맞춰서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그 하단에는 보시면 몇 가지 아이콘이 나오는데요, 뒤로 가기 버튼, 그 다음에 좌우 이미지 회전, 이거는 지금 툴박스 해제해서 본인이 뭐 수동으로 툴박스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, 나는 그게 귀찮다 하면 자석 모드를 선택을 하시면 자동 툴박스가 선택이 되어집니다. 그리고 이 V 표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다음으로 넘어가는 체크 표시고요.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조정이 되세요, 정확하게 스캔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. 그 하단에는 보시면 몇 가지의 이제 필터 기능이 있는데요, 미와 없음. 지금 이 컬러지만 저는 회색 모드로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하단에는 보시면요, 다시 뒤로 가기, 이미지 회전, OCR, 그 다음에 무슨 세부 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체크 표시가 있는데요, 맨 하단에 이 메뉴 중에 OCR이라는 걸 한번 보시면 이거는 텍스트 인식이라고 보면 되시고요, 이거를 클릭을 하면 로컬 인식, 그 다음에 클라우드 OCR이 있는데, 이 클라우드는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는 로컬 인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그리고 로컬 인식을 클릭을 하면 전체를 인식을 할 건지 어떤 특정 부분만 인식을 할 건지 선택하면 되는데요, 저는 특정 부분만 인식을 하도록 할게요. 그럼 이렇게 다시 툴박스가 나오고요, 드래그해서 원하는 글씨가 있는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인식 버튼을 누르면요, 이렇게 수치가 올라가면서 인식이 되고요, 이렇게 텍스트가 인식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텍스트를 지정을 하셔갖고 복사하게 하셔서 뭐 다른 어플의 사용도 가능하시고요. 그러나 이 하단에 보시면 또다시 네 가지의 아이콘이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는데요, OCR 뭐 언어 선택, 그 다음에 클라우드 OCR, 번역, 교정이 있는데요,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이 번역 기능입니다. 지금 영문이기 때문에 이 번역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요, 자, 여기에 언어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. 일단은 한국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죠. 한국어 설정하고요, 하단에 번역을 누르면요, 인식이 되고요, 내용을 거의 정확하게 번역한 걸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요, 이 OCR 옆에 보면 어떤 뭐 세부 조정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는데요, 이거를 클릭을 해 보시면요, 여기서 음영, 그 다음에 뭐 명도, 밝기 조절, 그리고 이런 세부 조정 이런 것들도 디테일하게 여기서는요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스캔이 완료된 문서를 가지고 다시 클릭을 해 보시면요, 하단에 회전, 그 다음에 마크, 아까 OCR은 뭐 이제 아시겠죠, OCR, 그 다음에 메모 기능이 있는데요, 여기서 마크하고 메모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마크를 클릭을 해 보시면요, 여기에 다시 손글씨 메모, 뭐 워터마크 추가, 전자서명 추가가 있는데요, 손글씨 메모를 추가를 해 보도록 할게요.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, 기본적으로 인노트라는 어플이
그 기기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. 참고로 이 어플은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설치하시면 되십니다. 이렇게 설치하고 난 다음에요, 여기에다가 글씨를 쓰면 되는데요. 저는 여기에 파란만장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. 그 전에 글씨 색상을 좀 튀게 빨간색으로 하고 굵기는 조금 굵게 해가지고요,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란만장. 자, 이렇게 작성이 다 되셨으면요, 상단에 체크 표시하면 이렇게 저장이 되어지고요. 이 마크 기능은요,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 메모 기능을 클릭을 해보시면요, 문서가 많을 때는요, 첫 장만 보고 이 문서가 뭔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. 그럴 때 이 메모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, 이 메모에 이 문서가 어떤 건지, 저는 이게 테스트 문서기 때문에 테스트 라고 작성을 하고 완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화면을 클릭을 하고요, 뒤로 가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요, 아까 제가 적용했던 손글씨와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어떤 문서 아이콘 하나가 생긴 걸 볼 수 있는데요, 이 문서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면요, 이 문서의 메모 내용을 이렇게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 어플의 또 한 가지 장점이라면요, 다른 어플하고 연동성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부분이 있고요. 여기 상단에 보시면 PDF 클릭을 하면요, PDF와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설치된 어플 리스트가 나옵니다. 저는 하단에 있는 어플을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이렇게 손쉽게 이 해당 어플로 PDF가 들어간 걸 볼 수 있고요. 여기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글씨를 사용하시면서 원하는 대로 사용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. 캠스캐너는요, 무료와 유료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, 이 두 버전의 차이는요, 시작할 때 광고가 뜨느냐, PDF로 저장을 할 때 우측 하단에 앱 이름이 워터마크로 생성이 되느냐, 이 외에 뭐 텍스트 인식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고급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느냐 정도이고요. 이렇게 캠스캐너 어플은요,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요, 그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어플이기도 하고요. 요즘 많이 대세가 되고 있는 이 필기 어플과도 연동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, 태블릿 PC 할 것 없이 정말로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어플이기도 합니다. 무료 버전으로도 웬만한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플 하나 정도는 설치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사용하시면 정말로 유용한 어플일 듯 하고요.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요, 좋아요, 구독 잊지 마시고요. 전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먼저 가볼게요.